이번에는요, 유튜브, 오늘 주제랑 너무 딱 맞는데요? 유튜브 파도님의 종목인데, 네. 오늘 유엔 특집이죠? 유엔의 그 파도. 대표곡이 또 떠오르네요. 자, 파도. 안 돼. 자, 파도. 안녕하세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아니, 또, 닉네임과 종목도. 그래요. 딱 연결됩니다. 네. 해저 케이블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22,000원에 1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 주가 1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 윗꼬리가 달립니다.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상당히 좀 아쉽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0원 근방까지 잘 올라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15,000원대까지 자꾸 주가가 내려와요. 걱정이 커지실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S마린 솔루션입니다. 추가 매수 여부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LS마린 솔루션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던 업체죠. 특히 LS가 변압기들을 포함해서 전선,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가 글로벌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초대량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글로벌의 전력 부족 사태가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 이건 데이터 센터향도 있고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수요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LS 그룹주 자체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상승 랠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LS 마린 솔루션도 같이 좀 수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LS 마린 솔루션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해저 케이블 있죠. 특히 해저 광 케이블 같은 것들을 까는 역할, 설치하고요. 설치했으면은 그다음 유지 보수해야 되잖아요. 유지 보수의 역할. 이 두 가지 사업이 주요 이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S에서 글로벌에 해저 케이블 까는 것도 뭐 사실 실적이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부각이 많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차트를 좀 작게 보여서 그렇지 이거 넓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이게 1,800원이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딱 터졌을 때 1,800원이었던 게 25,0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을 했던 기업이고 당연히 그리고 그 상승에는 지금의 기대되는 기대 지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보면은 사실 거의 다가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리냐면 고가권 종목은 조정 나오면 당연히 잡아야죠. 근데 조정 나왔을 때 잡았으면 이탈하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원칙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잡은 가격은 사실 조정 나온 가격이 아니고 그냥 사실상 꼭대기에서 잡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라면은 예를 들어 이 밑에 단 레벨 한 요 정도 구간이 이탈되면은 정리해야지 또는 더 타이트하게 볼 거면 요 정도 구간이 이탈해야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또 첫 단추 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대응이 되게 어려워져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추가 매수한다라는 거는 평균 단가를 낮춰서 상승폭이 좀 적더라도 그만큼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 좀 더 밑에서 발생하거나 또 밑에서 사야지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평단 말고 이 밑에서 샀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내려가네 한 번 더 사지 뭐 그리고 올라가네 팔면 됩니다. 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사야지 하고 샀는데 올라갔는데 별로 안 올라가요.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고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뭐냐? 이 파동 자체가 이제 줄고 있어요. 자, 고점이 여기예요. 고점이 여기예요. 또 다음 이제 하락했다가 올라왔는데 또 낮아져요.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또 낮아집니다. 지금 여기서 또 내려갔다 올라올 건데 이것보다 높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반영이 다 된 종목으로 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중에 아직 유효한 애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 설비 자체가 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수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로 가장 좋은 애들 몇몇만 좀 선별해서 지금 저는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는데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중에서 좀 사이드에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은데 사실 이거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평단이 높기 때문에 손실금이 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정리가 늦어진 종목이다. 그래서 그 리스크는 사실 감당해야죠. 저라면은 이 밑에 단은 있죠. 이 밑에 선. 여기 결국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선.
사실 지금도 거의 뭐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레벨이면은 정리하는 게 그나마 손실폭을 줄이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받았던 모멘텀이 좀 돌려지고 다른 말로 하면 거품이 좀 걷어지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저는 사실 이 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 성장치보다 실적 성장 기대감보다 모멘텀을 가지고 거품을 훨씬 더 많이 주가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손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이 로스컷을 잡고 종목 교체를 하는 거를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미리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가격대에 사겠다. 22,000원에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나는 언제 가격이 되면 팔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게 되면 지금의 레벨까지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정리하는 게 저는 빠를수록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정리적으로 좀 가닥 잡아주셨는데 아무쪼록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